게임 TV. 자, 여러분들 NWL 패왕전선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대 라이프의 경기 1대0으로 한국의 속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경기 시작합니다. 맵은 트위스티드 매도우입니다. 자, 일단 라이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전략을 꺼내들었다가 그게 실패를 해서 어차피 뒤가 없다 빠른 지지를 주고 이 경기를 바로 갔어요. 틈에도 사실 라이프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휴먼도 좋아하는 맵이고 멀티만 완성을 시키면 휴먼이 제이멀티하기 용이하고 여러 가지 또 속선수 요새 잘하는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상한 것들 하기도 좋은 맵이거든요. 이상한 거. 막 무슨 그 뭐 언덕타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상한 걸 해요 갑자기. 한번 필이 꼽히더니. 네. 거기다가 사실은 뭐 일단은 부릉부릉 CG 엔진 4개 6개씩 굴리면서 막 멀티하면서 크게 보는 예. 크게 봤을 때 휴먼에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나일텔프도 막다 막다 지쳐도 지치는 경우 이게 이제 그렇죠. 휴먼이 원하는 그림이고 우선 속은 그런 거 잘 못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대회나 이런 최근에 네. 근데 지금 라이프 선수와 속 선수의 경기 어떤 내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맵의 선택은 오히려 속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 선수가 처음으로 한국 선수 중에 이제 승자조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알기로는 로라이어 선수도 패자조 가서 이긴 건가요? 자, 경기 완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트위스 매도우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트위스트 매도우. 자리는 나이테프가 시계 방향에 있을 때 나 조금 임팩트가 크지 그 외에 뭐 대각선이 됐던 이렇게 직선거리라도 반시계 방향에 나이테프가 있으면 그냥 무난하게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피전트 두 기가 두 명이 당겨 짓고 있고요. 아크메이지 저 건물 짓는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 워크맨 3가요 타격감이 건물 지을 때만 해도 벌써 달라요. 저 곡괭이 질, 저 망치 질만 해도 섬광 열권 같은 느낌? 뭐 하는 거예요? 맞고 나서 내 초풍으로 빌캐를 네. 하면 되는데 대머는 네. 더 무난합니다. 정말 무난하게 시작을 해요. 영웅도 그리고 워의 사나이 위치도 네. 어쨌든 날테프는 견제 완전 온리 견제로 갈 수도 있고 이사당을 좀 빠르게 끝내면서 나무를 뚫고 바로 뒤쪽에 있는 용병캐프까지 네. 트라이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와, 속 선수 이거 세 번째 팜을 이렇게 빨리 짓는 건 좀 처음 보네요. 보통 세 번째 팜을 이거 달릴 때도 안 짓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굉장히 빨리 졌습니다. 세 번째 팜을 본인의 스타일을 찾은 거겠죠. 뭐 빨리 지나 늦게 지나 미리미리 지어놓는 게 네.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일꾼 한 마리가 적은 만큼 금을 못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3회 캐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누가? 자, 아이템 경험치 나왔고 일단 하나. 어어? 아, 플루스는 좀 아쉽습니다만 경험치 좋아요. 바로 2레벨. 로라의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처음에 이겨서 승자조 갔다 유미코한테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속 선수가 최초로 승자조에 잔류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뭐 플롯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바로 화내겠습니다. 이거 다이렉트. 나무 파는 속도가 뭐 대문에 한번 견제를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2렙 후반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파전 선수가 승자조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속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기고 승자조로 가게 되면 우파전 선수 잘하긴 하지만 휴먼 대 언데드의 어떤 종족 간의 밸런스상 속 선수가 좀만 분전해 준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 요새 언유전 승률이 옛날에 언데드가 승률이 70%였거든요? 네. 요새 언데드 승률이 20% 대회에서 휴먼전에 힘을 못 씁니다. 아이템!
대박. 200만원 푸샷. 네, 완전 총각이 웃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편파로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 선수들이 지금 허니 안 좋잖아요. 네. 그게 약간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형 만화 포션은 세컨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별론가요? 세컨 나왔을 때 좋죠. 근데 그 세컨이 컸을 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팔죠. 그러니까 대형 만화 포션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아니요, 워든이었거나. 네. 아, 너무 무난한데요. 만약에 아이템이라도 그 일이나 무적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그 파는 건가요? 자, 라이선스 아이템 먼저 좀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아크메즈가 지금 달려가는 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반대쪽 상점에 신발 사러 가는 건가요? 살기 위한 발걸음인가요? 헌터스를 멀찌감치 지어놓습니다. 네, 저게 왜 그러냐면 위습을 빼놓은 걸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습이 트리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겸사겸사 헌터스를 약간 숨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헷갈리도록. A player's forces are 저런 부분이 사실은 그 나이트엘프의 장점이죠. 다른 종족은 저렇게 몰래 뭐 숨겨지려고 하기에는 휴먼도 뭐 오크도 몰래 숨겨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꾼을 저기다 보내면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저게 단순한 페이크 액션도 되지만 헌터솔이 캔슬될 수도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로어가 무너지니까 안전하게 몰래 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헌터솔을 짓고 일꾼이 위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헌터솔 같은 건물은 위습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위습으로 6시에 트리를 던져야 됩니다. 반드시. 어, 속 선수 오늘 경기 좋은데요, 근데. 자, 찌르기 타이밍이 꽤나 아프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휴먼이 멀티를 먹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본진 쪽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6시에 멀티! 아하! 완벽한 타이밍! 크류 속! 이건 취소시켜야 되겠는데요. 제가 원래 속 선수가 닉네임을 바꿨었어요. 네. 속삼이로. 네. 너무 추하다고. 네. 그냥 속 써라라고 했더니 다시 속으로 바꿨습니다. 됐어요. 아파도 하고 가야지 이건. 아프니까 청춘이잖아요 우리는. 네. 아크메이지는 청춘은 아닙니다만. 아프네요. 아크메이지도 청춘이죠. 형 뭐 저 메이지 계열이 기본적으로 수염이 나요. 젊었을 때도. 아, 목소리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위더는 나한테 너무 못할 말해가지고. 자, 바로 멀티 쪽. 어, 일어나 부탁하잖아요. 저번에 속이 어제 다른 경기에서 대회에서. 그러니까 멀티 태스킹 놓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거 위험하거든요. 은근히 위기예요. 이거 밀리샤 슈레도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거 아프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멀티가 위험해요. 멀티가. 그런가요? 멀티 가드 타고 캔슬되면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밀리샤 달립니다. 캔슬된 것 같고 이거 지금 슈레도도 와야 돼. 슈레도 여기 와야 돼요. 지금 품맨은 어차피. 이거 로아 하나 캐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자기 멀티 못 지키면 끝난단 말이에요 경기가. 자, 팬더 엠신고 오른쪽 뚫려. 오른쪽 뚫렸어요. 뚫렸어요. 자, 어차피 뚫려. 우선 안 뚫리는데. 자, 이거는 시간 벌기인가요? 시간 벌기인가요? 아, 이거는 슈먼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강제 힐. 아, 일꾼 다 잡혀요. 슈레더도 와야 돼. 지금 멀티 슈레더도 와야 됩니다. 이러면 나이테프가 지금 트리 던져도 되죠. 지금은 던져도 돼요. 왜냐면 슈먼이 와야 되니까 여기를. 라이프도 여기서 패스 거두려면 트리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멀티태스킹이 돼야 됩니다 라이프도. 자, 지금 어쨌든 아이템의 리젠링 자체는 지금 매우 슈레더 뒤늦게라도 온판다 좋고요. 보조 스텝 없죠. 아, 좋아요. 판다 잡았어요. 이거 아직 경기 불 꺼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망했어요. 근데 라이프가 우선 웃긴 건 라이프가 트리를 안 던져요. 이거 마곰 조이기로 끝내겠다 생각인가요 리즈 걸면서 경기. 슈레 살렸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라이프. 아, 포탈타 생각으로 잡고. 아, 이 판단 최악의 판단 아닌가 이거. 아, 슈레도 못 잡았어요. 밖으로 빠졌어야죠. 슈레도 못 잡았고 지금은 아크메이지의 리젠링이 위력을 엄청 발휘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다 트루샤도라도 공격력으로 지금 아크메이지
자체 공격력으로 아, 다 중요한 거 둘째 치고 나이테크가 돈이 계속 많았는데 왜 이털틸 가거나 트리를 안 지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리할 유리할 때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트리도 안 짓고 있고 이털틸도 안 가고 있고 지금 이거 약간 뒷심이 이러면 부탈. 이거 만약에 멀티 못 밀면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지금 나엘이 판다블루사 2레벨 판다블루마스터 무조건 밀어야 돼. 무조건 밀어야 돼요 이거 나이테프가. 가죠. 자 제프린 있고 휴먼인데 제프린 있거든요. 가타 완성타임이 안 나옵니다. 트리 안 던졌어요. 지금 라이프 올인이에요 올인. 아 올인으로 가기에는 대각선 가장 먼 거리에요. 병력 충원시키기 위해서 자 가타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이제. 슈레더와 아크메이지 제프린 아케이드로 막아야 돼요. 자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죠. 저 슈레더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 체력이 빠지면 아 망했어요. 라이프 포탈 타야 돼. 포탈 타야 돼. 아 이거 지지치겠는데 잡히면 안 된다. 포탈 이거 타야 돼, 포탈 타야 돼. 포탈 트리도 안 던져놨고 이탈 트리 갔나요? 쪼이면서 보여주지. 쪼면서 보여주지. 안 갔어요. 트리도 안 던졌어요. 아 라이프 선수 속선수는 거기다가 용병을 계속해서 아 슈레더가 두 건 했어. 두 건 1경기 때도 슈레더 응. 두 번째 경기 때도 슈레더. 방금 어딜 지나갔길래 파리 소리가 들린 거죠? 아 이거 가드 타워 없을 때 끝낼 생각으로 지금 드라이어도 찍고 있는데 리쥬가 더 중요해. 리쥬가 저 프린트 잡고 어블리시 못하게 한 다음에 리쥬 걸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이탈티 가야 돼요. 드라 이거보다 많아봤자 필요 없거든요 지금. 리쥬 곰이 준비가 돼야 돼요. 트리도 없고 휴먼 스태크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휴먼 테크 자 킵업 됐고 자 근데 휴먼 너무 뚫렸는데 이거 어? 어? 길 있어 위에! 어 저 가타 완성 타임 가타 완성 안 돼요. 완성 안 돼요. 아 어, 이거 뭐 어? 어 이거 언니들아 먹히는 거 이거 어 애매한데요? 자 좀 지켜봐야 됩니다. 4레벨 아크메이지 있긴 합니다만 자 올인 러쉬인데 4레벨 테모노터 역대급 올인이에요. 멀티 없는 올인도 아니고 멀티 없는데 3킬도 안 갔어요. 그냥 언니들 합니다. 모타티 빨리 워크샵 올려야 돼요. 어디 멀티가 됐든 본진에 또 워크샵 올려야 돼요. 드라이드 잡을 거 필요합니다 지금. 아 디펜 보면 무시하고 슈레더부터 잡는 판단 좋지 않아 잡히나요? 태웠어요. 슈레더가 3건 했어요 3건. 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데모이 태풍이 있지만 보존이 없기 때문에 상점이 없기 때문에 체력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데모터가. 자 데모터 이제 만화 없고요. 마킹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마킹 나오거든요. 거의 다 나왔어요. 자 마킹 나오기 1분 직전입니다. 자 지금 멀티 뭐 안 올라갔거든요. 슈먼도 지금 2티어 못 올렸어요. 이제 와서 트리 늦을수록 돌아가라. 아, 왜 그런가요? 나이 70 먹고 적금을 들기 시작한다고? 아니 지금 트리 타이밍이 마킹 나왔어요. 데모만 때리면 돼요. 데모 피만 빼면 어차피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서 리쥬 곰이 도착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경기가. 리쥬 찍었어요. 자 리뷰로 확인했죠. 슈먼이 나이테프가 아까 2티어에 멈춰 있었는데 지금도 2티어인지 아닌지 체크하려고 리뷰 뿌린 속선수의 판단 좋습니다. 어쨌든 막았어요. 그리폰 에비어리 올라갑니다. 네. 어쨌든 속은 막았고 오, 여기 사냥 너무 좋죠. 쉬워요. 왜냐면 슈면이 지금 병력이 뭐도 없어요. 봤어요? 네 뭐도 없습니다. 어 근데 볼트 두 방 맞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스틸? 못한 거 스틸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볼트는 잘 막혔고 데모한테 던졌어야죠. 그렇죠. 리주베네이션! 자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죠. 숨어 지내야 돼요. 호크로 견제하면서 숨어 지내야 돼요. 자 캐슬 올라갑니다. 아이템 뭐 나왔나요? 무적 쿠션 좋아요. 자, 상점도 어차피 다 나일 거거든요. 또 압박하나요 설마? 다 완성됐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굳이? 뭐 찌르게 맞들렸나요? 주사기인가요? 아니 왜 지금 나이테퍼 또 찌르지? 슈먼도 가타 다 완성됐는데?
맞들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붙이 찌르나요 여기? 타워 도배합니다. 타워 도배합니다. 제플린 드랍하려고 그랬나? 여차하며? 아까 전격기 때도 했었는데 아까 실패했던 거. 와 마금 세 마리. 와 이거 아까 패턴이 옛날 클래식한 휴나전으로 바뀌었어. 옛날에 나이테프가 멀티 늦게 던지고 마곰 타임에 찔렀거든요. 그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의 지금 빌드오더가. 자 서드 팔라딘을 원천 보세 시키려고 알타 치고 있는데 방협이 돼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단단하지 알타가? 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와 게임 독하게 합니다. 으악하게 합니다. 예, 예. 도전 없어요. 없어요. 없어. 상점 들린 적도 없어요. 우선 알타는 부셨는데 정말 알타 160원짜리 알타가 값어치가 이렇게 있었는지 뭐 이렇게 다시 짓고 있을 텐데 분명히. 와 독특한데요 빌드. 자 우리 어 크레이지 흘리면 안 돼요. 자 이러면서 트리 아 미치고 이러면서 트리는 벌써 지금 목과 앞까지 걸어갔어요. 트리는 혼자 있어요. 네 외롭죠. 알타 짓고 워크샵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폰 네 호크 소수 섞어서 견제하면서 두기 예. 네, 시즌지는 할 돌릴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출발을 못한 거예요 지금 휴먼이. 와 전진 상점에서 도구부 지금 뭐 도존 다시 한번 갑니다. 와 무슨 주사기 찌르기만 해요. 예. 네. 아 죽어. 오호 또 찔러요. 마나 포션도 먹었거든요 팬더. 짓자마자 럼범 캔슬이죠 브레스파이어 쓰면. 와 라이프 진짜 클래식한 게임이에요 이게. 옛날 오키나전. 와 전략이 돌고 돈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인가. 정말 클래식해요 경기네요. 와, 와 따로 사냥 곰 두 마리로 라이프. 좀 전에 채팅창에서 라이프 몇 팩이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라이프 본연의 게임 컨트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크까지 나왔고요. 하냐? 자 보존 스텝. 아하 완벽해요 라이프. 분명히 이탈수도 안 갔고 멀티도 늦었었는데 치표하게 찌르던 게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냈고 구멍을 냈습니다. 고문 죽었네요. 그 트리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곰이 그, 어, 그 트롤들을 먼저 잡을 것 같아요. 안 빼도 되는데 라이프 선수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몹의 데미지나 이런 게 또 가요. 와 또 가요. 또 가요. 이 정도 찌르기면 주사기가 아니라 뭐죠 이게 대체. 마치 언데드 같지 않나요? 언데드가 휴먼 전에 패스 멀티한 휴먼을 집요하게 찌르는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 진다. 네 참고로 마나버는 호크한테 들어갑니다. 멀티 안 쳤고요. 어! 늦은 이터티 늦은 멀티가 의외로 안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이거 뚫리겠는데요? 거기다 예, 원어넌 보통 이제 오지컬을 안 가잖아요 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닛을 막을 수 있는 구성을 못 뽑고 있어요 지금 속이. 호크나 시젠지는 막는 유닛이 아니거든요. 아 대만 타 보조 아 보조 네, 있고 보조 탈포 있어. 탈포 있어요. 탈포 있어요. 곰으로 타면 돼. 곰으로 리주베네이션. 아 휴먼 저체제의 단점은 땡텀이 없기 때문에 리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프린 터지고요. 네 와 이게 와 진짜 대단한 경기를 보는데 이거 정말 클래식합니다. 지금 이런 예 지금 이런 게임은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나오던 휴나전이에요. 그러니까 휴먼이 나이테프가 패머를 따라가는 패턴에 익숙해져가지고 배째면서 이제 호크 날리면서 시즌즈 굴리니까 또 배째지 말라고 또 전략을 꼽니다 나엘들이. 돌고 돌아요. 자 슬로우 포지션 때문에 도망 못 가요 오칸기. 와
지금 라이프가 그러니까 이 전략이 사용되던 시절의 라이프는 12살? 13살? 이 정도였거든요. 와, 그래도 집요하게 데모노트가 5레벨, 파드르보사 4레벨이고 그러니까 막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밑빠진 독이란 느낌? 어차피 탈포크 거의 왔어요. 무적포션 밑빠진 독 같아요. 밑빠진 독 나일도 월대 돌아가서 아 곰도 죽지만 휴먼 유닛도 죽 다 녹아내려 휴먼즈 아크메지 팔라 정신 없습니다 서로 어블리시 아 이거 휴먼 병력이 다 녹아 한방에 아 지금 도고붓기 데몬헌터가 다 정리해요 마킹도 위험해 마킹도 위험해요 리쥬 아 이러면 리쥬 걸고 아 이거 살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거운 상황 버거운 싸움이었어요 진짜 언데드 같아 지금 언데드가 와 이건 그냥 본진을 가지도 않아요 보존 보낼 체력 없는 곰이 막고 있습니다 시즌진이 공격력이 1만 있었어도 저 곰 잡을 텐데 유닛은 못 때려요 유닛은 못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유닛을 주고받는 것도 마킹팔라가 어차피 3렙 못 찍는다 전제가 있으면 팬더데몬 내보내는 게 더 무서워요 지금은 그렇죠 우와 지금은 아크메이지만 5레벨이고 네. 1레벨이라는 게 지금 너무 아프고요 집에 안 가고 왜 전지상경 여기다 짓나 했더니 독하게 하네요 라이프 왜 트메를 골랐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라이프 선수도 보면 스타일이 예사롭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로 만들어내면 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나이트엘프가 휴먼을 상대하는 그 어떤 그런 패턴은 아니다 절대 아니 멀티를 한단 말이야 맞멀티를 와 근데 맞멀티 하면은 솔직히 다른 맵보다 좀 피곤한 게 다른 맵 와 6레벨 판다른 물어봐서는 5레벨입니다 메타모포시스 뜨고요 이런 메타모포시스가 건물 깨는 데는 또 슈레던 한방통 아 6레벨 건물 순식간에 깨요 카오스 데미지입니다 카오스 데미지 아 혼돈의 데미지 거기다가 스플래시가 있어서 어마나 복 데미지는 타겟팅 받은 애만 있죠 없나? 자 스플래시 데미지로 계속 들어가죠 지금 그래도 드라이어드까지 점사해준 속선수의 어떤 잔커는 좋은데 라이프 놓치지 않아요 아 라이프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2렙 후반을 찍은 이후에 6렙까지 휴먼 번지는 찔렀어요 마치 어뉴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좋네 이거 곰세마리 잡는 거 좋네 자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마리 잡혔어요 이러면은 자 만화번 네. 돌아왔으면 다 몰아내요 메타보시스 하나가 데몬헌터 하나가 한기가 다 몰아내요 그리고 그 데몬이 탈포나 뭐 포탈로 온 게 아니라 보존으로 온 거예요 보존으로 네. 아무 때나 탈포로 병력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전진상점이 네. 이 사단의 근원이에요 아... 이 전진상점이 혼자 다 상대할 수 있어요 만화번 해놓으면 마킹 만화번 해놓으면 자 2레벨 마킹 만화번 해놓으면 사드 이런 놈 에이 자 잡고 그냥 일단 100이에요 유닛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100입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자 라이프 독특한 스타일로 진짜 언데드가 다른 종족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안 하면 조금만 시간 줘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언데드의 그것을 진짜 카피해온 느낌이에요. 예. 예. 그냥 진짜 그때 말씀해주고 오크는 상대 멱살을 쥐고 네. 흔든다면 언데드는 상대 바지 끄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언데드가 세질 때까지 딴짓 못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승리로 가져가는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네. 지금 라이프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딴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일꾼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라이프 선수도 멀티 지역에 약간 실수는 있었어요 아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만화 25 잡히고요 아~ 하하 라이프 재밌는 경기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패턴 아닌데도 본진 작업 끝났고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라이프가 다른 맵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전 너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큐맨은 맞는 것 같아. 큐맨은 피곤해요 나일이. 휴먼이 멀티를 먹고 제이 멀티 먹고 시즌지 굴리는 게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피곤한 게임 할 바에는 이런 걸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시간 주면 휴먼은 제3 멀티 먹는 순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 워크샵에서는 그냥 계속 CJG는 보내고 그러면서 3-0 사냥에 3-3-3-3 찍고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막기 시작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에게 휴먼에게 주도권 넘어간 순간 나엘은 너무 피곤해지거든요. 와 녹색 때문이 메타보시스로 변신해서 안티메이 포션을 먹으니까 고구부도 녹색이고 완전 녹색이었네요. 방금 좀 전 안티메이 포션 풀리 전에 와 아, 좀 어린 애들은 저거 보고 건널 수도 있겠는데 빨간 파란 분인 줄 알고 자 감사합니다. 안 돼요. 본진 캐슬 날라갔습니다. 와 대단한 선수네요 정말. 에 라이프 forces are under attack.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게임의 패턴을 바꾸고 아하.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임 자체가. 네. 자 어벌리 씨 붙잡아요. 와 이게 데몬의 메타포시스가 쿨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풀린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진짜 계속 쿨이 도는 느낌이고 예전에 좀 충격적인 경기에 있었던 게 네. 데몬이 메타포시스가 끝나자마자 메타포시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조작 맵인가? 이랬는데 사이클론이 계속 뛰면 시간이 멈춰서 지나가는 거죠. 데몬의 그 변신 시간이. 근데 사이클론 한 5번 뜨니까 메타보시스가 도로 쿨이 돌아오더라고요. 라키. 아, 데모, 무적도 늦었어요. 말하고 당하고 썼고 살릴 게 너무 많아요. 살릴 게 너무 많아요. 반달의 무르마스 6레벨 직전입니다. 와 진짜 언데드 같지 않나요? 언데드가 보통 이렇게 레버파거든요. 휴먼을 압박하면서 잡아먹고 지금 나이트엠프가 사냥을 안 했어요 아까 별로. 양쪽 용캠 잡은 게 다거든요. 데모 7렙 직전 리쥬 걸면 그만이죠. 리쥬 베네이션 6레벨 포존 스텝! 텔레포트 스텝으로 마키 흘렸어요! 텔레포트 스텝으로 데몬 날라오는 경기! 데몬처럼 저기 라테라 없는 거, 없는 거! 이건 실수네요. 저거는 이제 미니맵 클릭하면 저런 실수가 나오죠. 보통은 미니맵 클릭하지 말고 체력 많은 곰 같은 거 클릭해야 돼요. 7레벨! 자, 판데르브루 마스터도 6레벨 돼서 이제 만화가 차면은 스토머스 앤 파이어! 궁극기 시전하게 되면 휴먼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지금 스토머스 엠파이어 쓰고 들어가도 끝나요. 그리고 데몬이 궁극기 쿨이 돌아와서 지금 휴먼 멀티에 있는 가스타운 라인 네, 그냥 무너뜨 이거 한 발 다 스프레스 전부 맞아요. 지금 건물 10개 다 맞아요 범위가. 피가 안다는 거 보세요. 피 안다는 거 보세요. 피 안다는 거 보세요. 와 게임이라 망정이지. 자 여기까지도 멀티를 쓰고 정옥 선수는 지금 이번 틈에서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저 워자일도 따지고 보면 지금 경험치 한몫했거든요. 그렇죠. 3레버즈 몇 마리 먹었을까 이제까지. 이거 데모워터 메타포시스 쿨이 돌아와서 저 홀 위에 있는 가드타워 3개 때리는 순간 경기 끝나는 거예요. The town is under siege. 아 라이프 선수 독특한 플레이. 마운트킥 나오나요? 나올 순 있을 것 같아. 나올 순 데몬이 없으니까 데몬이 오는 순간 지지해요. 데몬 걸어옵니다. 저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데몬 오기까지 카운트다운이에요. 데몬이 오면 바로 메타모시스로 변신할 거란 말이에요. 아 1구 다음 만화 없어요. 플러스 5 만화 없네요. 자 데몬 거의 다 왔어요. 5초 전 아파요 오! 자 생추 맞고 생추 근데 이거 어블리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풀리니까. 자 데모 왔어요. 오자마자 어디 가냐 데모? 아 막으로 가네요 멀티를. 아 정옥 선수 진짜 고군분투합니다.
뭐 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휴먼의 영웅 레벨이 6, 4, 3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 레스텔레프트 이런 거 활용해서 역전할 수 있긴 있어요. 미세한 어떤 확률이지만 그러려면 다음 멀티가 필요해요. 지금 휴먼 멀티 잡은 거의 떨어졌거든요. 근데 멀티를 하려면 뭐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할 수가 없어요. 아 200원 사냥이야 뭐 마음먹어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200원 남았어요. 200원 아이, 왜 사냥하기가 어려우냐면 네. 라이프 선수가 진짜 언데드처럼 네. 물건으로 지니까 뭐 사냥하고 뭐 이제 레벨도 굳이 라이프 선수 입장에서는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데모 혼자 여기 막으면서 데모 피 안 달아 아예. 아 엠신고 아크맨지 엠신고 마킹 셀 수 있거든요. 쿠리에요. 아 결국에 엠신고 당하면서 자 길이 생겼어요. 길 생겼어요 왼쪽에. 어? 뚜껑 못 닫았어요. 아 제플린. 와 곰이 근데 몸무게 좀 많이 나가나 본데요? 바닥에 지금 발자국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밟히는 게 뒤에 곰 뒤에 오 곰 씻지. 자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데몬 헌터는 일단 멀티가 활성화되는 데까지만 살짝 지키고 있다가 네 마나 클라리티 먼저 마 아, 그렇죠 그냥 마나 문을 마시고 예 스토머스 앤 파이어 스토머스 앤 파이어하고 메타모지스 같이 쓰면 네 뭐 근데 자이언트 스트레스 벨트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자원 떠졌고 휴먼 영웅 레벨을 3-3레벨 맞춰야 돼 팔라 3레벨 찍어야 돼요 찍었어요 책도 김의 책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휴먼 병력이 은근히 세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상대방의 궁극기가 없을 때 사와야 되는데 궁극기 여기다 썼어요 지금 썼어요 여기다 굳이 쓸 필요 없어 자원이 떠졌으니까 자 이러면 휴먼이 상대 1-30 러시 가는데 클라우드 게임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캐슬 깨졌을 때 안 눌렀죠? 안 돼 있어요. 클라우드 게임 안 돼 있어요. 자, 윈드. 혹시 몰라서 이거 나엘이 포기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 안 하자니 포탈 타고 돌아갔다가 약간 망하는 그림 나올 수도 있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나태부는 막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안 막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지금 안 막고. 10포를 한 6기 모을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10포는 이터트가 없어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포를 한 6개에서 8개만 뽑으면 필승이다 라고 판단하고 윈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휴먼 네. 입장에서는 생산 건물도 다 파괴가 되고 네 휴먼은 있는 걸로 끝내야 돼 있는 걸로 빨리 상대 멀티 밀어야 돼 10포 나오기 전에 자, 10포가 6기 이상 쌓이면 이건 못 이겨요. 빨리 뭔가 해야 돼, 휴먼도. 지금 라이프가 선택한 건 100%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선택한 것 같아요. 기다린 거, 참는 거. 마나본 잡았어요. 자, 너무 아프죠? 아프죠? 지금 한 개로 저렇게 흘리는 게. 이쪽은 뭐 아이템이나 책 뭐 나왔나요? 리젠이 좋죠 지금 마기로 보나온 건가요? 이 분할도 버려야 돼요 그냥 히포 모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빨간불인가요 설마? 나엘도? 나엘 지금 빨간불 들어오기 직전이거든요 이거 히포 4마리 아무것도 아닌데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자 헬포 술불 미리 뿌려놓고 어차피 스톰워스 엔파이어가 있으니까 문을 부수기 전에 문을 다 마시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히포를 지금 못 찍고 있죠 지금 문을 완성이 안 됐죠 아직 빨간불입니다 자 궁극기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빼네 휴먼이 지금 빼나요? 어딜 가려고? 마킹팔라 뭐 오래 보고 있나요 지금? 오른쪽 맵 반은 간 적도 없거든요 두 선수 다? 자 이거 경기가
나이트엘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봤는데 모르겠는데 또 히포가 6개 이상 쌓이면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에서 멈췄어요. 그래도 히포 4개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히포가 6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승을 하는 거예요. 오마마 쥐지 속선수가 그냥 지지를 쳤네요. 병력은 있었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자원을 채취할 수가 없었고 네. 예, 시간이 끌고 가봐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라이프 선수 집요해요. 네. 와 집요합니다. 네. 속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어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 이건 지지를 먼저 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1대1. 1대1이에요. 네. 네, 3경기 갑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늘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WL 패원정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